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안녕하세요. 황도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7월 셋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네, 주민서대문은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아, 연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비 피해 없으신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안전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고 비가 와서 축 처지는 마음도 올려드리는 주민서대문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황호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 특별 인터뷰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사단법인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줄여서 서동행, 뭐 서길동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네네. 서동행에서 활동하시는 조은영 대표님 모시고 서대문구의 동물권 이야기, 또 이성환 구청장의 동물권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 또 그런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로서 네. 사심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피디님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뭐 이번 주 소식 넘어가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25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계속 건물을 이렇게 뭐 어떻게 사옥을 조금 지었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가? 빈 공간을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계시는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능력들이 좋으시고 다들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일단 거의 첫 시간으로 북토크를 1층에서 북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서로 이거 참 모르는 것처럼 네, 북토크가 있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고요. 저희 1층에서 합니다. 북토크의 주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으로 하는 거고요. 저자는 그 유명한 우리 황두영 진행자께서 쓰신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황PD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남한테 들으니까 더 쑥스럽네요. 예, 제가 뭐 작가라고 소개는 하는데 뭐 제 책 얘기를 한 번도 방송에서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책 쓰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전에 썼던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 가지고 요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동반자법. 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국회에서도 발의가 돼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이 뭐고 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서대문 구민으로서 외롭지 않게 이웃들과 살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7월 25일 저녁 7시 방송국이고요. 신청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이나 뭐 아니면 뭐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국에 전화로 하셔도 잘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기 지금 장수영 대표가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읽고 있는데 되게 쉽게 쓰여져서 읽기가 참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시는
뭐 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쉽게 쓰였다고 하니까 다만 약간 이제 편집이 조금 이렇게 글밥이 되게 많다고 그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은 쉽게 쓰였다고 합니다. 되게 이렇게 황도영 작가께서 글을 되게 쉽게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읽기는 쉬웠다라고 하니까요.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오셔가지고 저희 뭐 얼굴도 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종의 저희 주민서대문 팬미팅 비슷하게 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팬이 있을까요? 그건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7월 25일 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번 주에는 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대문에서도 비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연희동의 그러니까 궁동산 서쪽이죠. 그러니까 연희동에서 홍제천 쪽 연희동에서 축대가 무너져서 46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네네. 13일 밤에 있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놀라셨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때마침 좀 뭐 그날따라 밤늦게 어딜 다녀오다가 그 앞에 지나게 됐는데 뭐 취재 차량이랑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니까 인명피해는 없고 예. 집 안까지 넘어가서 뭐 주택이 무너지거나 한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뭐 서대문구에도 워낙 산이나 이런 그쵸.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산이 많은 만큼 축대도 많아서 뭐 좀 한 번 더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몇 시간 안 돼서 이제 네. 14일 새벽으로 넘어온 시간 14일에서 넘어온 자정 14일이 되는 자정쯤에 홍제동에서는 안산 근처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2000여 세대가 정전이 됐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되는 뭐 예상하지 않은 정전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시고 또 정전이라는 게 이렇게 예상이 없으면 언제 다시 돌아올까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시간 반이 정전될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뭐 그냥 뭐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밤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도자료를 또, 보도자료를 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데, 아, 보도자료는 또 이렇게 뭐 놀러 가는 보도자료가 와가지고, 참, 이게 또. 아, 구청에서 네. 14일날 놀러 가자는 보도자료가 왔다. 14일날 놀러 가, 뭐 강원도 가서 뭐 옥수수 따고 뭐 놀자 이런 보도자료가 와가지고, 아, 이거 참 뭔가 안 맞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쵸, 뭐 근데 이 13일부터 14일, 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서울 지방에 비가 많이 그쵸. 뭐 170mm 이상 온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간 한 몇 시간 내에 서대문구 내에서만 두 군데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약간 좀 우리 구의 뭐 대비 상황이 한 번 더 체크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축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겨울이 되기 시작하기 전과 여름 되기 전에 축대 점검 꼭 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가 꼭 와요. 사실은 조금 더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번 지금이라도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이 이 호우 피해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응원하시지만 그래도 뭐 조금 대응이 잘 됐으면. 뭐 어쨌든 PD님은 재난 방송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많이 일주일 동안 마음을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특히 이제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건 없기 때문에 조금 계속 고민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재난 방송을 해야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 전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가재난방송을 전담하는 거는 KBS인데 그쵸. KBS도 요새 좀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시청료를 분리징수하겠다고 정부가 결정을 하면서 과연 이제 시청료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렇죠. 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재난 방송이나 그런 돈이 안 되는 그렇죠. 기본적인 방송 서비스들이 좀 위태롭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뭐 비 같은 거는 뭐 서대문구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어디서 오고 있는지 뭐 또 서대문구의 더 상류 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뭐 주변에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KBS가 재난 방송 역할을 잘 못하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 공영방송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안 되는 거를 혹은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KBS가 되게 이럴 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재난방송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봐왔다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KBS 재난방송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요. 아, 좋아졌는데 네. 약간 후퇴될 우려가 지금 또 있는 있죠. 거죠. 있죠. 왜냐하면 TBS만 사례만 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예산 문제 가지고 옥죄해버리면 돈이 안 되는 것부터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뭐 KBS 내부의 문건에서도 재난방송 같은 게 우려된다 그런 표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돈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TBS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부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KBS에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공동체 라디오들이나 뭐 지역방송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들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우려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이나 이 방송의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좀 뭐 KBS가 편향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항상 늘 뭐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이제 뭐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뭐 등등등등등 뭐 약간 이러면서 뭐 방송에 뭐 공정성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약간 하면서 정작 이제 공익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어디론가 좀 사라진 건 아닌가라는 계속 의심을 들었는데 이번 사태는 사실은 공익성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KBS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예 공영방송 자체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미 쭉 간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청률을 증수하는 방법이야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정적 안정성이라든가 역할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안 두고 시청률 증수 방법을 바꿔버린 거라서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TBS랑 비슷해요. TBS도 뭐 광고를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예산을 줄여버리면서 그 지금 뭐 옷주달상 할 수 없게 어떤 뭔가 그 지역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약간 배웠다는 느낌도 들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료라는 것들 시청 논란이 많죠. 저도 사실은 뭐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KBS 라디오의 고정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듬성듬성 뭐 출연하니까 제가 프리랜서로서 출연을 할 때가 있는데 그 KBS의 자구책 보니까 외부 인력을 최소화한다. TBS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게 저의 생계에도 아 이게 조금 약간의 이게 타격이 저까지 와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아 제발 부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제가 네, 잘 먹고 살아서 서대문 네. 공동체 라디오에도 후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직접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재개발 소식인데요. 부가연 3구 유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엄청 대단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부가연 구역이 되게 크죠. 부가연 1, 2, 3 단지가 다 큰데 1, 2, 3 구역이 다 큰데 뭐 2구역보다 3구역이 더 크기 자체로는 커서 여기가 이제 충정로역이랑 서대문역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대보다 더 위쪽에 경기대의 서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1, 2, 3구역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좀 늦은 뭐 그런 구역이긴 했는데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 속도가 있었고요. 뭐 최대 32층까지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4,776가구가 들어올 거다. 이게 완공이 되면 완전 일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서울에 특히 서대문은 워낙 산이 많아서 이렇게 대단지 재개발이 사실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할 수 좀 부지가 좋은 데들은 이미 많이 끝났고 끝났고 나머지 재개발들은 뭐 요새는 재개발 단위가 조금 계속 줄어들어서 뭐 가로주택이나 그래서 뭐 몇백 세대, 네, 예, 그렇죠. 뭐 몇십 세대까지도 이제 재개발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5천 세대 가까운 거는 굉장히 큰 거라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지역에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심의라는 거는 뭐 이런 방향으로 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걸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당장 뭐 삽을 뜨거나 뭐 당장 뭐 철거나 이주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직도 이제 많이 단계가 남긴 남았는데요. 뭐 이런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뭐 시청이 동의했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 구역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재개발이 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뭐 공사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요새 건축 경기가 좋지 않아서 물가는 비싸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뭐 3구역의 진행 상황도 앞으로 좀 더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진행 상황이 생길 테니까요. 더 보도록 하겠고요. 네. 축제 관련된 거. 네. 다음은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축제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 기존에 하던 축제나 하고 뭐 또 새로운 축제들의 소식들이 계속 있었는데 일단 조금 안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드리면 물총축제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 신촌을 대표하는 축제였죠. 네네네. 물총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서대문구를 떠나게 됐다.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라는 조금 더 넓은 공터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올 8월에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주최 측에서 왜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겠지만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원래 그쵸. 축제를 하던 네. 데가 그거를 막 교통 통제를 해서 축제를 열기가 그러니까 뭐 법으로 허가를 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점용료도 더 아마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거리잖아요. 거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뭐라죠? 통제가 좀 안 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렇게 민원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물총을 쏘거나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이게 약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마포로 간 데를 보니까는 그냥 한 공간에 딱 다 몰아넣어 놓고 물총 축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민원의 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이 축제를 사실 저는 약간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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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제 참가해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약간 축제 참가한 입장에서는 약간 평소에 조용하게 있던 거리에서 그렇게 약간 한다는 게 약간 해방감 들고 뭐 무슨 외국에 막 토마토 축제 그런 거 보면 막 거리에서 하잖아요. 네. 약간 또 그 닫힌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게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겠다. 그냥 물놀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네. 들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신촌에서 할 때는 무료 구역도 있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유료 구역도 있었는데 이번에 마포로 옮기면서 다 유료가 됐다. 그래서 뭐 내가 돈 꽤 비싸요. 3만 원 하더라고요. 참가비가. 싸지 않군요. 이게. 네. 네. 뭐 축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과서 그냥 물총만 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돈을 내고 즐기진 않지만 지나가다가 좀 축제 기분을 느끼고 싶거나 그랬던 시민들로서는 아쉬운 소식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신촌의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거를 마포구로 옮겨가게 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긴 게 저는 썩 이 축제를 좋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또 간다고 하니까 뭔가 또 이게 교통전용지구 이런 거랑 좀 묶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니까 좀 기분이 오묘하네요. 예. 그렇죠. 뭐 찬반이 있긴 하죠. 근데 뭐 꼭 물총축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약간 신촌에 아직 브랜드로 할 만한 신촌은 뭐다. 네.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가 가면 뭘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구청에서 뭐 셰프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물총축제가 떠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그렇죠. 신촌에서는 뭘 상징할까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문화발전소 일대에서 8월 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술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라고 하면서 실험적인 예술 작품들을 보이고 뭐 관람 이렇게 좀 그 일대에서 관람하는 그런 연극이나 무용 등의 실험들을 관람하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프린지 페스티벌 오랜만에 듣네요. 네네 이게 그쵸 원래 신촌에서 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물총 축제가 떠난 데서 새로운 신촌의 좀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궁금. 이 2000년대 초반이었나 1900년 거의 20세기 말 정도에 약간 그 영국의 에딘버러 이쪽에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 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런 게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게 역사는 되게 오래 했을 겁니다. 아마 프린지 그렇죠. 페스티벌.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다가 예. 또 장소를 옮겨, 그러니까 뭐 프린지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전국적으로 장소나 방법을 좀 많이 바꿔서 약간 리프레시를 다 하면서 이렇게 뭘 하는 느낌이죠. 네. 네. 한다고 하니까 뭐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촌문화발전소 이 근처가 좀 약간 오르막이어서 약간 이 여름에 좀 가시기는 불편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렇죠. 뭐 운동삼아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약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기에는 어려운 위치죠. 예. 특별히 내가 거기를 꼭 보러 가야겠다라고 네. 하지 않으면은 네. 가기 어려운 위치라서 약간 그래서 신촌 아까 다시 얘기를 조금 돌리면 그렇긴 한데 신촌에서 그 물총축제나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기분이 오묘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우연히 가서 이런 것들을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네. 이제 이렇게 뭐 마포로 가고 여기로 오고 그러면은 우연히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쉽지 않은 공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우리 예술가 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면 약간 횡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응원하는 차 또 너무 덥지 않은 날 뭐 이렇게 좀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독립문 쪽에서도 뭐 계속하던 거긴 하지만 축제가 있는데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서대문 독립페스타가 열리고 독립과 평화라는 주제로 음악회와 기획 전시 등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네네. 시작을 한 거고 작년에 약간 이 이름이 바뀌면서 원래 독립민주축제였는데 독립 페스타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 민주가 빠졌네요. 네, 그런 게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민주를 왜 뺐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고, 아, 뭐 약간 구청이 민주당이 아니어서 민주가 빠졌다.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는데 좀 저는 약간 내심 그 약간 그 느낌도 있는 거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이 독립페스타의 소개가 있어요. 소개가 있는데 제목만 독립페스타로 바뀌었고 내용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독립민주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것까지는 아직 수정을 1년이 지났는데 수정을 안 했다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광복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저도요. 뭐냐면은 독립민주축제인데 기존에는 너무 독립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약간 그런 비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게 일제 시대부터 독재 시대까지 계속 걸쳐 있었던 것이 80년대까지 네.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 역사를 다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너무 약간 일제 시대만 다루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이 있었고 사실 약간 독립민주축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약간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독립 더하기 약간 86세대의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의 그 독재시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고 약간 80년대 민주화운동하고 이렇게만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과거의 축제가? 그렇죠. 예, 불만이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마저도 이제 이게 드러내면서 독립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얼마나 잘 의의를 살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약간 뭐 구청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꾸 내용이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요. 것도 뭐 바뀔 수는 있겠으나 뭐 너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결국 뭐 결국 이 서대문 형무소의 평가를 어떻게 주민들이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비판은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독립만 강조하면 현대사에 그 거기서 거쳤었던 굉장히 많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었던 분들의 그거는 다 지워지는 건데 그거를 지우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또 황원 PD가 출연하신 또 다른 프로그램 서대문 역사기행을 들으시면 이런 거 좀 한 7월 정도, 8월 정도에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야, 또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고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와 뭐 형제 프로그램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황광 PD님이 같이 출연하신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기행에서 이야기는 조금 더 뭐 심도 있게 다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 FM에서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동네 가게 홍보는 물론 축하 이벤트,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작, 방송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전화 010-6501-3779 010-6501-3779로 연락주세요.
네, 잠깐 쉬고 왔고요. 저희 그러면은 황 PD님 보도자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보도자료는 10일부터 14일까지의 보도자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10일 보도자료입니다. 10일 보도자료가 이게 지금 뭐 서대문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네. 보도자료가 왔었거든요. 혹하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제가 볼 때는 구청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종류를 보낸 겁니다. 하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네. 또 하나는 찾아가는 행복 수유라고 해서 수유를 이렇게 도와준다가 아니라 뭐죠? 약간 가르쳐 준다. 모유 수유 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그쵸. 그래서 예. 뭐 교육과 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마사지까지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 두 개고 세 번째가 임신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네 번째가 이제 뭐 공공 산후 조리원과 관련된 내용. 네 번째로 보기에는 그 하나의 임신 축하금이 이제 묶여서 이제 세 가지 이렇게가 있었고 보도자료가 온 거거든요. 세 예. 가지가 앞에 두 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아, 행복수유 사업이랑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마치 서대문구에서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보낸 거죠. 아, 구청이 생색을 냈다. 네, 이게 왜 특히나 그런데 이게 왜 저한테 걸렸냐면은 이게 보면 뭐라고 하면 난임부부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기준이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사신 부부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서대문구도 아니고 서울이야. 그리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만 아, 서울시 사업.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주는 것인, 모르겠어요. 매칭 펀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서대문구만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예. 좀, 보도자료를 좀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다들 황 PD님 같으면 참 홍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찾아보시고요. 네. 소개는 해드려야죠. 참 죄송합니다.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7월 달부터 하고요. 행복수요 지원하고요. 임신축하금을 8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임신축하금은 서대문구만의 정책이라고 하고요. 8월 1일부터 하고 한 명은 30만 원, 두 명은 쌍둥이는 60만 원, 세 쌍둥이는 90만 원.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임신 축하금, 임신만 해서. 네, 네. 이제 이때 뭐 그러니까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있는데 임신한 것만으로 축하금을 주는 거는 뭐 서울에서 서대문구가 유일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셨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뭐 12개의 방을 있다고 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2주에 250만 원인데 서대문구 구민은 20% 감면을 네. 해주고.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가족은 50% 감면받고 우선 입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11월이니까 근데 보통 민간산후조리원도 임신할 때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임신을 네. 한상 하자마자 좋은 데는 이게 지금 뭐 신청 프로그램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때쯤 혹은 뭐 그 11월 이후에 뭐 출산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임신하셨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신청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자세한 건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 건강과 모자 보건팀이 있거든요. 330-1473 330-3818로 문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 국민 할인 받으면 200만 원 2주에. 네. 네. 11일 보도자료는 네, 20일 오후 2시에 9층 6층 대강당에서 손상모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초청해서 7월 명사 특강 연다고 합니다. 이분 제임스 웹 우주망경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속한 유일한 한국인 과학자라고 합니다. 아, 네, 뭐 우주 좋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네. 그리고 홍보 포스터에 QR 코드를 활용하거나 서대문구청 행정지역과 330-1048로 전화하면 무료로 수강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까 거랑 조금 뭐 그런 건데 홍제 1구역 주택 건축 재건축 정비 사업 준공 인가 났다고 합니다. 네, 준공 인가랑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그쵸. 단계인 거죠. 네. 네. 아파트 10개동 83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사용 검사 처리를 받았는데 드디어 준공 인가가 났다라고 하고요. 14일 아까 보도자료 예, 비 온 다음 날 보도자료 이걸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여름방학에 강원도 찰 옥수수 수확 체험하러 간다고 보도자료 보냈습니다. 28일 날 네, 간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330-4997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저희 이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 인터뷰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비가 계속 와서 너무 처져요. 저는 좀 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한 1.5배는 평소보다 더 일상생활이 힘든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라고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바이오팬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서대문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의 조은영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또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날이 궂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단법인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줄여서 서동행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네네 맞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원래는 그 길고양이들을 밥주던 분들이
계속 그 부가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길고양이를 밥 주시던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좀 모이게 됐어요. 모이게 돼서 2017년에 우리 한번 얼굴 보자. 그래서 부가현동의 편의점 앞에서 그 간이 식탁 거기서 저희들이 음료수 한 잔씩 하면서 우리 힘을 모으자. 그래서 만들게 된 단체가 이제 처음에는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는 아니었고 서울 사람 뭐 이렇게 다른 명칭이었는데 나중에 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그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네네. 창립을 했는데 이걸 사단법인으로까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저희가 롤모델이 있었어요. 아. 롤모델이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 그 단체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느냐 사단법인으로 하느냐 하다가 조금 사단법인이 아직은 수월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롤모델인 단체 대표님이 설득이 있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뭐 시민사회 시민운동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소위 캣맘들이 모이셔서 우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웬만한 추진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뭐 모델일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동물권으로서 모임을 만든다는 게 근데 그래서 약간 주민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뭐 주민들이 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민 딱 이 사업을 했다 그렇게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인식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하면 계속 저희가 구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조할 아이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줄지 않고 네. 계속 생겨나고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뭐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인식 개선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길고양이가 우리랑 같이 이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2018년도 1월 달부터 마을버스에 광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네. 버스 정류장도 있었죠. 네네, 버스 정류장 5군데 그리고 마을버스는 나중에 서대문구에 15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 15개 노선에 다 광고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 라디오도 못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옆면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뒷면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저렴했죠. 옆면은 엄청 너무 비싸고. 그래서 뒷면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좀, 네, 저렴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아, 네. 그게 도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동물정책 토론회, 그리고 동물들 정책 강연회 뭐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보면 영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스트레이 캣 뭐 이런 애들을 그냥 도둑 고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원어민들이 이걸 보다가 얘는 진짜 그 도둑질을 하는 고양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희 단체에서 그를 길고양이로 바로 잡아달라고 출판사마다 전화를 드려서 바로 잡혔고 그리고 나중에 2021년 8월 3일에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도둑고양이라는 말을 예전에 진짜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은 다 그냥 길고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성훈 구청장도 예전에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게 좀 많이 그 트라우마신 것 같더라고요. 아, 구청장님의 트라우마? 이게 약간 말 실수인 건가요, 구청장님의?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측정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거를 블로그인가? SNS에 남기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싫어하시겠네요. 앞으로는 꼭 뭐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밥을 주고 구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다가 실제로 동물들한테, 길고양이들한테 어떤 것이 뭐 좋은 일일까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점점 영역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참 많은 네네. 고민들이 느껴지시는데 작년에는 센터도 공간도 직접 문을 열었어요. 네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있는 그런 길동물들이 신고가 되면 구청에 신고가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라는 곳이에요. 네네. 근데 이름은 구조협회지만 거기 가서 10일간 공고를 하는데 입양이 되지 않으면 뭐 안락사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봐주면 며칠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락사되고 고양이 아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양이는 그 동구협 입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입소 대상은 그 정의 자체가 자생적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 이렇게 돼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전화하시거나 그래서 얘가 너무 시끄러워요. 뭐 얘가 뭐 어때요? 그래서 전화하셔도 구조를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동구협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3개월 미만의 어린 고양이인데 엄마가 없는 게 확인된 경우,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또 다치거나 아픈 고양이, 아픈 성묘 이런 애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통 엄마가 아기를 놔놓고서 다른데 뭐 먹이를 찾으러 간다거나 먹이 활동하러 간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빽빽빽 울면 많이 들어오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가서 뭐 충분히 더 자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협회 괜히 갔다가 안락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얘네들은 안락사 되기 전에 자연사 돼요.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거기서 가사,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돌봐주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인력이 그죠? 없으시니까 그쪽 그런 게 너무 그런 상황을 좀 해결하고자 센터를 네, 그래서 직접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구청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수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까 했었는데 전화드렸더니 이미 수유 봉사자분이 계셔서 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포구는 동물구조협회로 안 가고 각 동물병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입양 보내기 때문에 입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서대문구도 그래서 그런 한 발짝 차원으로 센터를 저희가 열게 됐고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래서 교육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길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동물구조협회라는 게 정말 구조돼서 잘 살고 잘 사는 곳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길 고양이나 뭐 길 동물들은 어떻게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지 걔네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입양하고 입양 홍보하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물권 도서관 그래서 동물책, 채식책, 환경책 이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어요. 서울동물센터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추계예술대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가연동 쪽에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동물권 관련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네네. 내가 고양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와서 고양이를 직접 만나 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으면 입양률이 높죠. 할 수 있고 네. 네. 유튜브도 좀 운영하고 계시니까 유튜브에서 짧게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 있는 고양이들 그것도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내가 입양을 결정할 수 없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셔도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오셔서 지금 당장은 입양하지는 못하지만 몇 번 와서 아이들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는 너무 좋죠. 네, 언제나 환영인 곳이니까요. 주민들도 네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가셔서 뭐 친구들 만나 보시면 또 정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평생의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가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 주에 길고양이들 어쩌지? 저희 동네에도 이제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애들이 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밥 먹으러 잘 안 오죠. 비 오니까 비 맞고 밥 먹으러 잘 안 오고. 그래서 실제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이 이 폭우, 뭐, 홍수 나고, 막 이런 거, 천변에 대비를 해서 대피 장소까지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고양이를 위한 대피 장소? 네네. 역시 비가 오니까 먹으러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쵸. 방송국에서도 이제 좀 먹이를 주실 텐데. 네. 근처에 있는 걸 좀 밥 챙겨서 주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확실히 먹으러 오는 빈도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비 올 때 사람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동물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서동행 연역 좀 찾아보고 지난 활동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과의 협업, 뭐 참여 예산 신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같이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 활동을 동물 활동을 그 활동가들만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동물을 해주시는 이제 수의사님들 그렇게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처음에는 막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수의사님 만나뵈러 가고.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뭐 안 만나주시는데 한 2시간 옆에서 계속 막 괜찮게 해드렸을 걸요 아마.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정책에 대해서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동물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동물 정책 토론회 일단 토론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뭐 강연회 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 급식소 협약도 맺고 화장실 협약 그다음에 길고양이 겨울집 협약까지 맺게 됐습니다. 참 이게 꼭 자기가 뭐 동물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내가 막 정말 구의원에 출마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방법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뭐 구청이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되게 실험적인 또 성공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꼭 뭐 내가 고맙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구청장이 이제 바뀌시고 하면서 그 우리가 협약을 했던 것들이 또 이제 많이 내용이 바뀌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좀 어때요? 급식소 협약은 지금 해지된 상태고요. 화장실 길고양이 화장실이랑 겨울집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식소는 왜 협약을 뭐 서동행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네, 저희는 당연히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에 급식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당시는 푸른 도시과의 그러니까 허락을 주무관님께 허락을 당연히 받고서 했는데 이제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철수해라 뭐 이러는 와중에 좀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협약이 깨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급식소 개수도 좀 줄어들었겠어요. 공공급식소는 개수가 서동행 급식소만 해도 한 37개 이렇게 됐었는데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동행 공공급식소라는 게 그거 다 구청에서 같이 했던 건데 없어지니까 지금은 팍 줄었죠. 그렇죠. 참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 이성원 구청장님이 이제 임기가 1년이 지났는데 그 외에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동물권 정책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동물복지팀이었는데 동물 보호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복지팀에서 보호팀. 아, 이게 이름에서부터도 좀, 예. 그런 거 보면 디테일하세요. 네. 아,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동물구조협회. 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근처 병원이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나 병원에 가서 한번 애 보고서 입양을 해야지. 막 이래서 입양률이 높은데, 경기도 양주에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정보도 없고 너무 멀고 귀찮고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은 다 경기도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20개의 자치구가 다 그 동물구조협회로 보내요. 네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서대문구청 그 홈페이지에 로고를 좀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걸 네, 바로 클릭하면 이제 동물보조협회로 바로 갈 수 있는 이거를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굳이 그걸 또 없앨 것까지 있나? 어떤 뭐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약간 동물권 정책이 뭐 안 그래도 이제 문석진 구청장 때도 더 나아갈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약간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 사실은 이제 구의회 같은 데서도 좀 보면 TNR 정책 관련해서도 TNR 예산 계속 늘고 있는데 TNR이 일단 뭔지 좀 설명을. TNR이 네. 이제 중성화 수술. 그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잡았던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지 그쵸, 않도록 개체수를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데 구에서도 TNR이 관련된 고의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고양이 수가 줄고 있냐라고 사실은 구의원들이 계속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정책을 강력하게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런 민원이랄지 이런 의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청장께서는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이라는 것이 선거에 거의 뭐 이렇게 자기 그 이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혹시요? 아 구청장님 동물 정말 사랑하세요. 아 예. 네, 그 반려동물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네.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분 통해서 듣기로는 반려동물 반려견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됐대요 이번에 교육도 교육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에서 반려견 뭐 매너 교육한다랄지 이런 예산들은 네네네.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저희들이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한 건데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안산에 생길 텐데 안산에 떠돌이개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내 반려견이야 그래서 걔랑 같이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떠돌이개는 신고당해서 이제 동물구조협회로 가서 입양 안 되면 이제 안락사 되잖아요. 그러면 떠돌이개와 반려견이 그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 참 슬프고도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애견협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산업적인 측면을 그렇죠. 좀 그러니까 뭐 동물 관련 단체,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약간 그 산업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큰 단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혈통서, 도구쇼, 훈련대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품종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반려견에 대한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좋은데 다만 이게 자칫하면 반려견만 챙기는 그 외에 뭐 길고양이나 떠돌이개나 이게 그 내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아닌 나머지 동물들은 마치 이제 해를 끼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가면 되게 안 좋은 정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물복지팀에서 동물보호팀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약간 쎄한 기분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이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반려동물이 어느 순간 길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예.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얘네들에 대한 정책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애견협회는 아무래도 이 동물을 사람들이 계속 사도록 하는 데라 좀 입양 정책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앞으로 좀 서동행의 계획 그런 게 있으세요? 저희가 센터를 오픈하고 지금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성인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친구들이 교육 소감을 써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너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 알려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자기가 동물 활동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입양 같은 경우도 오셔서 가족 단위나 커플 단위로 오시면 입양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아이들이 혼자 오면 나 이 우리 가족으로 맡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같이 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도 확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입양 성공률이 지금 입양률도 높고 입양하시면 다 SNS 요즘 하시니까 다 예쁜 모습 막 올려주셔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 그러니까 동물권 채식 그리고 환경에 관한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런 책이 궁금한 그런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방학이라서 애들 데리고 어디 갈지 다들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이렇게 뭐 이웃에 좋은 센터고 있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번 서귀동센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러 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뭐 또 가까운 데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단골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서동행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만들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주민들을 더 만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함께 하는 데서 아, 이건 정말 만남이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에 참 감명 깊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영 대표님 추천곡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기대되네요. 네, 거의 하루에 한 많이 들을 때는 20번 이상씩 들었는데 요즘엔 조금 줄었어요. 크리스토퍼의 배드라는 노래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또 함께 환해야 될 소식 듣고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That shit is over.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Then you run him over. Ever since the start, I saw the end. Around the corner, 'cause I know you so well. So pretty.